Times. 네, 에피폰의 멋들어진 파이어보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있죠? 파이어버드 오랜만에 또 기타백을 꺼내왔습니다. 네. 파이어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테드 맥카티 삼형제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플라잉 V랑 익스플로러랑 모던 모델까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 혁신적이다 했지만 사실 너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질적인 판매고를 그렇게 준수하게 올리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완책을 테드 맥카티가 고심을 하다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했는데 누굴 초빙했냐? 레이 디트리라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네, 섭외를 했습니다. 그 레이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클래식 에어를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디자이너였는데요. 이게 1960년에 레이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자마자 이제 테드가 기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데려온 거죠. 이게 레이가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할 때 클래식 에어로를 이끌었던 것만큼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으로 차는 접근을 했었는데 기타는 의외로 급진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바탕으로 정면에서 페그가 안 보이는 저런 벤조 스타일의 헤드머신이랑 다양한 이런 좀 개성 있는 스펙들을 추가를 했는데 또 앞에서 봤을 때 이 픽업이 작잖아요. 여기 이제 기존의 그 험버커에서 사이즈를 줄여서 스크루 폴을 최대한 또 줄여서 외관도 부드럽게 연출을 하고 그래서 이 폴피스가 없는 이 픽업이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미니 험버커다 이렇게 이름을 그 이후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깁슨 최초로 넥스로 접합 방식이 사용이 됐고요. 1963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펙을 비슷하게 가져온 63 네, 파이어버드 V 모델이고요. 이게 출시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팬더 재즈마스터랑 바디 디자인 좀 유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59년도에 재즈마스터로 레어 팬더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야. 디자인 특허를. 그래서 깁슨에 클레임을 걸어요. 이걸로. 이거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 이 비대칭 디자인 이거 재즈마스터 따라한 거다. 이렇게 걸었는데 그 깁슨이 그래가지고 장사가 그, 안 되니까 별걸 다 걸고 원래는 그 허리 오프셋 디자인이 네. 더 유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느낌이 바뀌어서 그 디자인 수정을 한번 거친 겁니다. 네. 팬더 때문에 진짜 뭐 아웅다웅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바디가 조금 더 작고 둥그러졌고 네. 접합 방식도 원래는 이제 스루넥이었는데 글루넥으로 이제 그때는 바뀌었어요 잠깐. 네.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파이어버드가 논리버스 모델로 불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수정 전에 리버스 모델을 리버스 모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팬더에서 클레임을 걸었던 그 모델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거죠. 넥스루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픽업은 원래는 깁슨에서 이제 출시되는 건 495R495T 미니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에피폰이잖아요. 그래서 네. 알리코 5 마그네 미니 험버커 세트 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픽업의 영향 때문에 어마어마한 락기타처럼 생겼지만 사실 굉장히 빈티지해요. 록보다는 블루스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고요. 사운드 자체의 기름지고 풍성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싱글 코일 사운드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빈티지한 매력을 뽐내주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백에도 제가 한 줄평 드릴 때 의외의 빈티지 기타 이렇게 한 줄평을 드렸던 뭐 그런 깁슨, 기타입니다. 깁슨 커스텀하고 콜라보했다는 요 마크가 아주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쁘다. 그래서 이때 사실 팬더한테 시비 걸렸던 기타 그 스펙 그대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자니 윈터걸 하나 했었고요. 2020년에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렴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던 모델이고요. 네. 뭐 8.5, 8.5 예전 모델보다 옹골찬 느낌 침대 TV 파이어버드는 거거익선 뭐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원래 이 파이어버드 선생님 예전에 소유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파이어버드는 갖고 오면은 베이스 케이스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케이스가 아우디 A8에 1cm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아. 트렁크에. 그렇군요. 예, 그랜저에는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소나타에도 들어갑니다. 아 아우디에 안 들어가. 아우디에 안 들어가요. 아우디랑 궁합이 안 좋네요. 궁합이 안 좋아요. 네. 파이어버드랑 아우디는 궁합이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 남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넣으면 요만큼 모자라고. 아 아우디랑 궁합이 안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63 파이어버드 V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230만 4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11cm, 무게는 3.9kg, 두께는 31+2mm, 12프렛 뒷두레는 83mm입니다. 바디가 9ply, 마호가니 월넛 넥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솔리드 마호가니 윙이 붙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마호가니 63 파이어버드
4개. 헤드머신은 클라슨의 벤조 스타일. 벤조 스타일. 네. 이거 한 세트가 20만 원이 넘어요. 아, 요게 굉장히 이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트는 그라프텍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반 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깁슨 USA 파이어버드 미니 험버커 알리코 5 마그넷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에피폰 ABR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저런 사실을 멋스러운 그 스펙 때문에 조금 더 개성 넘치는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그렇겠죠.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근데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스트 블루하고 엠버레드 중에 프로스트 블루입니다. 야, 이게 야광바색이잖아요. 그 캔디바색. 아, 그러게요. 캔디바. 아, 시원하겠네. 여름용이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블루인데 블루에 설이 껴서 약간 흐릿해 보이는 그 블루. 네, 서리 블루. 야,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출력도 적당히 낮고 잘 만들었네요. 마샬이고요. 빈티지하죠, 사운드. 듀얼리스트입니다. 빈티지하다 진짜로. 좋습니다. 오늘 깁슨 중에서 개인이 제일 낮아.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 그 자체. 그렇지.
좋죠. 좋습니다. 치기 편하고 들고 댕기기만 불편하고 치기는 편해요. 쫙쫙 붙네요. 예, 착착. 아, 이런 묵은지 같은 싸움. 예. 야, 이게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아, 좋네요. 에피폰 200만 원 시대를 열고 착착. 와,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네. 뭐 반주를 묻혀 갖고 팍 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아.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깁슨보다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타의 특징들,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나열을 해서 한 줄 평을 드릴게요. 일단 길죠. 길고. 깁니다. 111cm예요. 뭐 베이스가 부럽지 않은 길이에요. 깁니다. 길 장자 쓰고요. 네. 그리고 장. 희소성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희. 네. 희귀할 때 희. 그렇죠. 장. 그리고 빈티지합니다. 장희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따라해야 돼. 아, 선생님 아주 보조를 쫙쫙 예. 맞춰주시네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6점. 예.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항목별로 다 똑같습니다. 76, 평균 76. 이게 그 아주 좋은 기타의 조건을 갖췄죠. 네. 25, 15, 15, 15 이상, 총점 75 이상. 네, 모든 조건에 누락 없이 딱 맞췄습니다. 76, 아주 훌륭한 기타. 파이어버드 V 같이 보셨습니다. 유저빌리티를 이게 달리했어 하고 하나 더 주려고 그랬는데 길어서 하나 깠습니다. 아, 예. 상쇄됐군요. 네. 오프셋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엔딩 때 쓰면 돼요. 네, 엔딩 때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1회용. 예, 중간에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1회용 아밍. 오늘 같이 보신 장희빈. 예. 네. 장희빈 파이어버드.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이나니까 또 예. 중국으로 끝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일본입니다. 아시아 투어를 떠나보도록 할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1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티엔티엔. 기어타임스.